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보면 몰라? 그림 그려야 되잖아. 이리 내려와요. 제가 해드릴게요. 위치 잡는 것도 철저한 계산이 필요해. 너 딸한테 안 맡겨. 그럼 어디에 박을지 표시만 해놔요. 제가 1mm의 오차도 없이 해드릴 테니까. 괜찮아요? 무슨 일이야? 진짜. 정말 병원 안 가봐도 괜찮겠어? 됐어. 살짝 부딪힌 거야.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. 근데 왜 네가 망치질을 해? 홍 팀장은 뭐하고? 내가 하겠다고 했어. 봉 팀장 너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야. 같이 일하기 껄끄러우면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줄게. 아니, 그냥 도.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테니까. 왜? 내가 그런 놈 하나 못 다룰까 봐? 나 황수지야. 그 봉 팀장한테도 좀 더 신경 쓰라고 말해둘게. 아, 참. 그 그림은 어떻게 됐어? 네 전화 받고 급하게 오긴 했는데 길이 막혀서 좀 늦었다. 찾았어. 아, 다행이네. 앞으로 몸 조심해. 아티스트한테 그 손이 생명인 거 몰라? 또 잔소리 또. 잔소리 아니야. 걱정돼서 하는 거야.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. 잘못이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어쩌다 이런 거야. 수지 크게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. 내가 부주의했어.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. 그래. 그 사장님 생각해서라도 좀 더 신경 써줘. 어시스턴트 뽑을 때까지만 잘 부탁한다. 그래. 조심히 가. 아까 다친 데는 좀 괜찮아요? 상관 마. 아니 근데 뭘 그렇게 빤히 봅니까?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? 너 말고 그림 보는 거거든? 아, 아까 못 박으려던 위치에 걸어둔 건데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심부름이나 해. 여기 샵에 가서 이 주문서대로 배송하라 그래. 아니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주문합니까? 그것도 죄다 수입품이네. 당연한 거 아니야? 여기 수지왕의 세상엔 최고급만 입장할 수 있어. 그러시겠죠. 어제도 반말한다고 빈정대더니 이것도 비꼬는 거지? 오늘은 아닙니다.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 아무나 못하죠. 솔직히 좀 부럽네요. 웃었니? 근데 왜 웃었어?